자자. 어디에 올라가? 내 침대 올라가지 마. 자자도 내 침대. 함부로 올라가지 마. 3초 하면 내려가. 3초 하면 내려. 두자 먼저 내려오면 나도 당연히 내려가지. 3, 2, 1, 0, 땡. 나 안 내려가. 원래 이거 내 침대였어. 아니 그래도 나가. 지금 내 침대야. 그래? 응. 그랬었나? 아이씨. 안 아파. 안 아파. 그럼 둘이 발 잡을 거야. 엄마 근데 왜 밥하는 소리가 들려? 응? 엄마 근데 왜 밥하는 소리가 들려? 엄마, 아 엄마 오늘 나가야 되잖아. 저녁 밥도 해놓게. 이거 안 덥냐고 이렇게 해놓고 자도. 응, 하나도 안 더운데 에어컨 있잖아. 선풍기 돼 있고. 아, 엄마 너 더울 것 같아. 그럼 애들 다 필요해. 근데 꼭 가져가지 마. 그럴 거면 나가라고. 아니 너무 덥고 지저분할 것 같아. 그럼 좀 빨면 어때? 오늘 빨자. 제일 오래된 애가 누구야? 예. 이거는 브랜든 거고. 아니 브랜든 건 여기 있어. 이거? 이거 좀 넣을 거야 그럼? 이게 브랜든 거야? 너 건 왜 이렇게 됐어? 오래된 거. 더 오래된 거 같아. 브랜든도 더 오래된 거 있어. 근데 그거 없잖아 이제. 불태웠잖아. 불태웠잖아. 불태운 게 아니고 형하고 같이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준이가 혼자 자는 게 뭐 무섭고 그럴 때 항상 옆에다 놔줬고 항상 들고 다녔고 어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걔를 이렇게 애착인형. 약간 애착인형인 거죠. 네,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늘 형의 곁을 지키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찢어지면 안 될 텐데. 내 인형들이 왜 이렇게 없어진 기분이지? 보기엔 낡은 인형이지만 그리운 형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물입니다. 3년 전, 사남매 중 첫째였던 서준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서준이가 중학교 돌아가면서 동생도 좀 봐주고 뭐 어떻게 되겠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에 다닐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비 소식이 비 예보가 없던 날이었거든요. 굳이 이거를 편의점에서 사가야 되나 어떡하나. 역에서 내려서 한 10분 거리거든요. 이제 역에서 이제 조금 걸어오는데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산 들고 걸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막 찍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 이제 아들이 다 커서 우산도 갖고서 마중을 나와주네? 막 이러면서 아들이 자식이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 키웠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사랑스럽고 아 내가 뭔가 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되게 뿌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며 기뻐하던 아이. 하고 싶은 것이 많아 하루빨리 20살이 되길 꿈꾸던 아들의 삶을 엄마는 오래도록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준이가 다녔던 학교예요. 풍납중학교.
준이도 쓰러졌을 때 저런 이제 차가 와서 갔거든요.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병원 바로 앞에 사는데 약간 저런 응급차 보면은 마음이 안 좋아. 똑같은 날이었어요. 저 방 문이 열려 있고 저는 일찌감치 깼는데 이제 서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서준이 안아주고 그러려고 누워 있으면 서준이가 걸어오는 소리부터 들려요. 이제 금방 나한테 오겠구나. 근데 이제 방문 앞에서 서준이가 쓰러졌죠. 평범했던 월요일 아침. 급성뇌출혈로 쓰러진 서준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야. 아빠. 준이 아빠. 준이야, 힘내자. 우리 준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수술도 이겨냈잖아.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사 한 번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학교 가고 그냥 학원 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뭐 차 조심해. 막 인사 길게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준이는 되게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사를 물론 이제 준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저 혼자는 막 했지만 뭔가 제대로 된 그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 같은 거죠. 그 인사를 잘 못했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를 정말 아들을 잃고 앓은 것 같아요. 2023년 여름, 제작진은 가족의 바람을 담아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서준이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아, 똑같은 건데. 나 이거 탈 거야. 이거 해. 이거 너무 낮아. 이거 해. 그러니까 키 한번 대봐. 될 것 같은데.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지군. 아빠, 그건 뭐야? 그거? 브레이크. 네가 이거 잡아봐. 그럼 어디가 움직이나 봐봐. 두 개 잡은 다음에 앞으로 밀어봐봐. 밀려 안 밀려? 잘 안 밀려. 그지? 논 다음에 밀어봐. 오! 야야야야. 가자. 자전거 타워. 세게 밟으면 세게 밟을수록 빨리 가는 거야. 그치? 잘하네. 그치. 잘하네. 잘하네. 준이는 제 약간 제가 미니미처럼 첫째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디든 다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자고 얘기하면은 보통 오케이를 하니까 같이 가고.
아빠 따라와. 하늘이 맑아. 그지? 에디야, 좀 더 빨리 와봐. 아. 3년 전 여름, 서준이가 쓰러지기 하루 전, 아빠는 이곳에서 서준이와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 종종 가는데, 가면 또 준이는 자전거를 타니까 너랑 나랑은 타고 가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았고. 그때 날씨랑 바람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응, 나죠. 이제 와서야 그날의 풍경은 모두 그대로인데 아들 서준이만 곁에 없습니다.